자, 이 그림의 제목은 식인종이에요.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아기들이 있어. 엄마, 식인종은 이미 멸종해서 아프리카에, 응? 안 살아. 아이고. 여러분 무의식 속에 살아, 식인종. 응? 너무 귀여운 애기 보면 어때요? 잡아먹고 싶잖아. 이렇게, 이런 강아지들 오물오물하면 너무 귀여워도 그러고, 정말 너무 미워. 그러면 저걸 죽여서 확 잡아먹어볼라. 이렇게 하잖아요.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. 식인종 마음. 그 확 잡아먹고 싶은 마음. 또, 너무 집착이 세서 저 사람을 정말 나만 갖고 싶어. 막 이럴 땐 옛날에 그, 어디죠? 덴마크인지 어디서 살인사건 있었잖아. 여자친구가 지금 이대로 돼. 완전히 온전히 나랑 하나 되고 싶어서 죽여서 토막내서 다 요리해 먹었다고. 경악을 금치 못했잖아, 형사들이. 아니, 보니까 뼈밖에 없어. 다 요리해 먹어서. 뭐, 그 식인종 마음을 헷갈린 거지, 현실과. 그 아기는 그 마음이 너무 딸려간 거죠. 누구든지 그 마음이 있어요. 집착이 너무 세지면 이 마음을 올려가, 식인종. 너무 좋아하고, 너무 갖고 싶고, 그러면 이게 살기로다가 올라오죠. 그 식인종 마음, 집착의 살기.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, 너무 집착하면서, 또 너무 미워서 잡아먹고 싶고, 이렇게. 그럼 개집착의 살기를 한번 그려봤어요. 식인종입니다.